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책, 당신이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101가지 질문, 이 책을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이제 101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번 책에서 다루고 있는 101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컴팩트하게 답변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갖다가 영상으로 101개를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마치 사전처럼, 움직이는 영상 사전처럼 여러분들께 마련해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질문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책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아,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겠다, 짧게 짧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첫 번째 질문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뭐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 다단계? 뭐 보상플랫? 그 다음에 뭐 권리소득?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정확히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 개념 자체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기존의 유통들이 있습니다. 유통들은 잘 보시면은 되게 중간에 유통상들이 되게 많이 껴있죠. 중간 유통상들, 뭐 도매, 소매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유통 마진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게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1990년대에 한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죠? 예, 아메입니다. 아메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한 거예요. 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중간에 직거래를 하자. 직거래라는데 당시에는 인터넷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 같은 이빨은 사람들, 이빨 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신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품을 전달하게끔 하고, 이 중간 유통에 대한 마진들을 누구를 주느냐? 바로 이 사람한테 주겠다 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시초였습니다. 직거래 유통 방식,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직거래 유통 방식만 쓴 게 아니라 이 직거래를 하는 유통 방식 플러스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상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직거래 유통망의 중심에 칠 수 있고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또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 사업자가 소비를 전달하는 사업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전달하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을 보상 플랜이라는 걸로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계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무한 단계 방식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요, 2명, 4명, 8명 피라미드 구조 아시죠? 다단계 하면 다들 피라미드 생각하시니까, 그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지면요, 여기서 만들어진 매출에서, 이 전체 매출이죠, 전체 매출에서 일정 부분이 저한테 보상 플랜으로 들어온다. 즉 다단계로 보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단계 보상 방식이라는 게 새롭게 나온 겁니다. 즉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유통 사업입니다. 직거래 유통 방식을 쓰는데 이 직거래 유통 방식을 복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통망을 갖다가 마치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유통사업입니다. 직거래 유통사업이지만 피라미드 구조로 다단계 보상, 그 유통 채널을 짜면은 다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단계 보상과 다단계 보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단단계 보상은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모두 다 단단계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값을 얻겠죠. 물건을 팔면 얼마 정도의 마진을 얻겠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월급을 얻습니다. 이게 모두 단단계 보상 방식입니다. 단단계 보상.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모두 다 단단계 보상을 받고 있어요. 단단계 보상의 단점은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립니다. 근데요, 다단계 보상은 다르죠. 내가 이렇게 유통망을 갖다가 제대로 짜놓습니다. 그러면요, 유통망 아래에서 만들어진 매출들은요, 전부 다 계속해서 저한테 보상으로 올라옵니다. 보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제가 일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유통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무점포 프랜차이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직거래 방식을 쓰는 무점포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사업이고 다단계 보상을 받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통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본질은 유통이다. 그리고 무점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점포를 만들거나 막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서 중간 유통 채널을 만들지 않고 저라는 사람이 점포가 돼서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점포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거래해야 되는 유통방식인데 이게 다단계 구조로 마치 피라미드처럼 무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통조직을 만들 수 있다. 즉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저한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멤버십들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다단계 보상을 받는다는 거. 다단계 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저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사업. 마치 내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점포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저한테 로얄티를 지급하듯이 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업.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정의 부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1번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101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질문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